어쨌든 금숙이가 여러분들의 큰 사랑 속에서 진짜 이제 정말 올 날이 왔구나.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간 이유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되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했던 우리 팬님들이 그건 A가 아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한 달 한 20일 전부터 이제 이번 내일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나 꽃 선물을 제가 많이 받고 떠나는 것 같아. 돈도 진짜 선물 너무 많이 받아. 주머니들 아직 남았다고 했지? 예, 알았어. 그럼 제가 이 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 속에서 이제 애타는 사랑이 또 제가 품바 공연을 하면서 애타는 사랑 금숙이 타이틀곡이 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입으로 입소문으로 해서 애타는 사랑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금숙이 애타는 사랑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많이 시켜주시고요. 그 품바님들한테 꼭 애타는 사랑 시켜이? 예, 알았어.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큰 무대에 가끔 올라갈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제가 품바 공연장에도 한 번씩 나타날게요. 그때 여러분 아이고 우리 금숙이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사랑 박금숙이 타이틀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가
아 오늘 이제 공연도 잘 안 돼. 마음이 되게 울컥울컥하고 아우 나 아우 진짜 잘 안 될 것 같아서 무대 안 오려고 안 올라오려고 했는데 오늘하고 또 내일 해야 된다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라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할 말도 잘 안 나오고 아무튼 좀 그래. 그래도 엄지 그 이제 품바 이제 휴식 시간에 잘 살으라고 우리 여러분들 빌어주실 거죠? 우리 엄지 잘 될 거라고 꼭 빌어주실 거죠? 지 집에 잘 살아야 된다고 꼭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잘 살을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오늘 공연이 잘 안 될 것 같아. 노래도 막 목이 메어가지고 잘 못할 것 같고. 예. 아직도 돈을 주면은 막 뛰어가네. 아유 이 지집에 진짜 돈을 너무 좋아해. 큰일 났어 진짜. 돈 안 좋아야 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차려 경례.
신나는 노래, 그 이면정이 사랑하고 조약돌 사랑하고 두 개, 이면정이 사랑하, 그 다음에 조약돌 사랑 이렇게 엮어서 두 개 디스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빠야,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나? 나 오빠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다 진짜. 진짜 내가 청도로 가니까 여기 강주에서 청도까지 오는 오빠가 있는가 하면, 내 김포에 와 있으니까 세상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오빠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인천에서 그래도 금숙이를 그동안 응원해줬다고 오늘 또 보겠다고 오신 이쁜 언니들 몇 분 데리고 왔네. 저 오빠 능력도 좋아 진짜. 내 사랑아
했더니 알 수 있었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네. 내가 말은 안 할게. 알았지? 멋쟁이 있었어. 네, 그리고 오빠 저기 막걸리 한잔 신청해 주셨죠? 네, 막걸리 한잔 신청해 주셨어요. 막걸리 한 잔도 하고 우리 이제 또 신청할 거 혹시 없으세요? 노래? 야, 제가요 방송에 가서 한번 방송을 한번 찍어보니까 막 조명이 막 너무 많아갖고 막 앞에 안 보였거든요. 방송 찍으러 가면. 근데 오늘은 막 이게 진짜 막 나한테 너무 막 그렇다. 근데 나는 잘 보이죠? 나는 잘 보이죠? 내 소문났던 전도우러기 막내 아들 찾아가던 나 살던 네가 빠졌다면 동시도동시 춤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건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날씨도 더운데 우리 오빠들이 언니들 진짜 금숙이 응원해주러 먼 데까지 왔어. 진짜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요즘에 임영웅 가수님이 여러분들 트로트계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데 그분을 열심히 여기저기서 좋아해 주시는 팬님이 오늘 여기 특별히 또 오셨네. 그 팬님은 그 임영웅 가수님이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줬나봐. 그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죠? 너무 잘 돼버렸죠? 요즘에 무슨 뭐 돈도 1억씩이나 뭐 했다고 그래요? 참 그렇게 잘 돼가지고 1억 내니까 진짜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 저기 멋이 중한디가 나는 좋더라고. 멋이 중한디 그 임영웅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임영웅 가수님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임영웅 가수님이 많이 떴지만 자기 노래는 아직까지 안 뜬 것 같아. 멋이 중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팬님이 특별히 오셨네. 하, 고맙습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이 중한디. 예, 요즘에 그 멋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한 가수 임영웅 가수님의 노래 모니터 바꿔주세요. 모니터 멋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래 한 두 곡 하고 저 신청해 주신 노래 하고 이제 지금은 남자인데 그리고 바보 같은 남자, 남자가 다 들어가네. 그래서 저의 팬들은 그래도 그동안에 여자 언니 팬보다 그래도 멋진 남자 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치? 그래서 바보 같은 남자고 남자인데 두 곡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 격려해. 그러나 당신
한다고 해도 저렇게 박수 쳐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엄지가 장구를 치러 오면 아이고 우리 엄지가 잘 칠 것인지 말 것인지 다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우리 감독님이 신청해 주신 눈물이 진주라면 하라고. 그래 눈물이 진주라면 그런 노래 시키지 마. 울어라고 시킨다고. 잘났어. 이게 전라도 말로 뭐라는지 알아? 울으라고 시킨 연병하네. 그래 연병하네. 그게 전라도 말이야. 연병하라고. 예, 네, 맞습니다. 전라도 말은 연병한다고 소리 잘하고. 안 그랬어 예 그랬어 예 이거는 저기 부산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도 우리 감독님은 부산이잖아 얘. 맞지? 근데 연병한다 소리 취소. 눈물이 진주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진주라면 임자 선생님 노래 눈물이 진주라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밖에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은 특별히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오늘처럼만 이렇게 즐겁게 사시라고 마음속으로 꼭 기도드려드리겠습니다. 예. 눈물이 진주라며 보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진주라면
진주라면 방석도 만들어 드린다고 하네. 아이고, 아이고 돈 그만 주세요. 아이 진짜 열심히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기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오빠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에 내려서려 합니다. 그대에게 이미 가슴이 없습니다. 이 슬픔이 떠지고 저기
고맙습니다. 그러면 엔딩곡으로 아까 애타는 사랑을 했는데 우리 감독님이 이제 오셔갖고 애타는 사랑을 시키네요. 황제표와께서. 그래서 애타는 사랑 한 곡 하고 마무리를 오늘 이제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팬님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단 말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전할 길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통해서 그동안 너무나 큰 사랑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고요. 꼭 즐겁게만 사시라고 여기 엄지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애타는 사랑. 셋다 방키만 내려줘. 방키만. 네, 박금숙이 타이틀곡. 애타는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사랑합니다. 열심히 할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